성경에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탄에게 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사탄에게 돌아간 몫은 값이 아니라 파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신 목적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무런 협상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초점은 대속물로서의 예수님 자신의 생명에 있고 또한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시는 그분의 자유에 있으며 친히 대속물이 되심으로써 유익을 얻게 될 많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누가 대속물을 받느냐고 굳이 묻는다면 성경적인 대답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대속물이 우리를 위해 죽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 때문에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드리신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정죄에서 해방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해방되어야 할 궁극적인 속박은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정죄로부터 해방시키는 속전, 즉 노예의 신분에서 구출해주기 위해 지불하는 돈이 바로 그리스도의 목숨값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땅에서 영위하시는 생명뿐 아니라 죽음에 내어주신 생명까지도 속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 곧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아들, 곧 인자라고 부르기 좋아하셨는데 인자라는 호칭은 복음서에서 무려 65번이나 사용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호칭을 좋아하신 이유 중 하나는 그 단어에 사멸성의 인상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되신 이유도 죽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속전은 사람의 아들만이 지불할 수 있습니다. 죽음에 내놓은 생명이 속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강압을 못 이겨 속전을 내놓으신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라는 말씀의 요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굳이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시는 분이지 받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강압에 못 이겨 속전을 내신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이 다시금 우리를 그분의 사랑 앞에 세웁니다. 자신의 목숨을 값으로 지불하고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자진하여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효과적으로 건져내셨을까요? 주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출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부터 6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이제 우리 구주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영접하는 사람은 아무도 이 구원에서 배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속죄하는 제물이 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